오늘 제가 제기한 2023년의 대한민국이라는 것은 20세기 후반 한스 모겐소나 케네스 왈츠나 국제정치의 대가인 헨리 키신저가 생각했던 그 시대의 국가, 세력 균형이 곧 평화라고 여겨졌던 그 시대의 국가인가, 밸런스 오브 파워를 통해서 국제 간의 갈등을, 국가들은 엄청난 권력을 추구하지만 그 힘을 눈치를 보면서 추구한다. 그래서 세력 균형을 이루려고 한다. 세력 균형을 중심으로 얘기했던 국제 정치학자들이, 특히 한스 모겐소가 있죠. 이들이 생각했던 그 국가, 국가라는 것은 말 그대로 20세기 후반의 탄탄한 국민 국가를 말합니다. 각자 자기 국민, 자기 국민의 주권, 자기 국민의 내셔널리티, 국적, 이런 게 아주 중요한 그 강력한 국가들, 국가 정체성이 아주 강력한 대한민국, 일본, 이런 그 시대의 국가를 가지고 얘기했던 이분들, 이 밸런스 오브 파워를 얘기했던 그 시대의 그 국가가 지금 2023년에도 그대로 살아있습니까? 아, 여러분 자녀가 지금 미국으로 귀해한다. 별로 불편하지 않을 것입니다. 일본으로 가겠다. 뭐 불편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그렇게 반대 안 할 것입니다. 말하자면 한 국가, 한 민족 단위가 국가를 이뤘던 네이션 스테이트 개념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스물스물 약화되고 있고, 지금 한국 내에도 소위 말하는 다문화, 결혼도 국제결혼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아직도 국제결혼을 거의 범죄시하는 북한, 우리 민족끼리, 우리 혈통끼리 결혼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2023년 한국, 적어도 대한민국은 좀 다른데요. 이 시대에서 네이션 스테이트, 국가라는 것이 약화된 상황이 어느 정도인가. 그 중에 하나의 징후가 제가 바라보는 것은 이 바그너 그룹과 같은 PMC입니다. 프라이빗 밀리터리 컴퍼니라는 것은 원래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군사적인 use of force라고 합니다. 군사력을 사용하는 것, 국가의 영역이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20세기 후반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말은 멋지게 PMC라고 하지만 사실 용병을 말하는 거죠. 일반화되고 있어요. 최근에 영화 수리남에 보면은 군인들이 군사작전 같은 거 하는데 그 미군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길복순?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살인을 업으로 하는 그런 비즈니스에 대해서 드라마에서도 아주 쉽게 얘기합니다. 지금 북한이 무기를 파는 바그너 그룹도 러시아가 아니고, 물론 러시아를 대리하긴 하겠지만 러시아 용병 그룹이에요. 이 얘기는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가 생각하는 국가, 지금 한국은 아직도 국민 개병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 모두가 국방의 의무를 해야 된다, 특히 남성이면, 이렇게 되어 있는 나라인데, 국가의 직접 경영,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그런 군대 개념이 어느새 많이 바뀌어 있어요. 이런 것을 어떤 사람들은 포스트 모던 현상이라고 부를 수 있을 거예요. 권력의 포스트 모던 현상. 우리가 생각하는 모던이라는 것은 그 한스 모겐소가 생각했던 것처럼 국가라는 것이 강력한 힘을 추구하고 다른 국가와 경쟁을 이룬다라는 그런 개념, 국가와 국가 간의 각축, 이런 개념이 어느 날 갑자기 아래로부터 조용히 조금씩 조금씩 무너지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이런 현상을 봤을 때 지금 국제사회라는 것은 조용히 인터내셔널에서 글로벌로 바뀌면서 국적, 국가 정체성, 이런 것은 20세기 후반과는 많이 다르다. 지금 북한이 바그너 그룹의 무기를 파는 것이 러시아에 파는 것인가? 이런 게 혼동이 올 정도예요. 지금 사탄이즘이 문화 예술 영역에만 있을 것이다. 그런 걸 다 깨지고 있어요. 이제는 국가 제도, 백악관이든 청와대든 대통령실이든 이제 국가 정치 영역에서도 사탄이즘이 대수롭지가 않아요. 저는 이런 것들을 예언적으로 글을 11년 전에 썼었어요. 정치적 사탄이즘이 도래하다, 이런 제목입니다. 2012년에 제가 이 글을 썼는데요. 낙곰수를 예를 들었습니다. 낙곰수는 마치 미국 20세기의 그 우드스타크 같은 젊은이들의 강적인 이성적인 열정을 대표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사람들은 권력을 추구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의 권력 추구 열은 절대로 식지 않는다. 예술적 사탄이즘은 근본적으로 허무주의를 몰고 오지만 낙곰수는 허무주의와는 거리가 멀다. 마약과 자살, 탈선으로 치달아갔던 서구 사탄이즘 예술가들은 차라리 순수하달까? 어떤 상황에서도 내숭 없이 불타오를 낙곰수의 권력의지, 그들은 죽지 않는다. 제가 이 글을 쓸 때 한국에서 김일성 우상 숭배를 하는 일종의 사탄 숭배와 같이 비밀리에 조선노동당에 가입한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모든 영역의 지도 그룹, 리더 그룹이 될 것이다 라는 예언과 맞물려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를 겪고 있습니다. 중앙선관위가 지금 국정원에서 북한의 해킹에 대비해서 보안 점검을 하겠다고 했을 때 우리는 싫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중앙선관위는 완전히 성역화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중앙선관위의 장관급인 사람이 행적이 불투명합니다. 이들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중앙선관위 국가기관의 장관급이 됐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지난 2년간 선관위 해킹 공격이 8번 있었고 그 중에 7번이 북한 소행이다. 그것에 대해서 선관위에서는 우리 해킹 안 당했는데 이렇게 말했거든요. 댓글들은 대부분 99%가 선관위 부정선거 했네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그래도 이들을 지금 수사할 수 있는 권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없습니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은 것은 청와대에 들어갈 수 있는 권력이 없었기 때문에 못 들어간 겁니다. 지금 이재명을 체포를 못합니다. 그 정도 권력이 없어요. 여러분 이 현상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게 권력이 없는 이유는 국회가 완전히 공동화되어 있기 때문이죠. 부정선거 때문에. 부정선거를 근데 수사할 권력이 없죠. 제가 국가의 소멸이라고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소멸까지는 아니고요. 국가의 변화 또는 약화는 맞습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할 때 국가가 약화됐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망했다는 뜻인가? 국제정치학이라는 게 탄생했던 20세기 후반에 국가정치학의 기본 관심은 국가입니다. 국가들입니다. 그리고 그 국가들이 추구하는 힘, 그 파워가 어디서 오는가? 이것이 핵심입니다. 저희가 예전에 냈던 책 중에 에너지 국가의 생명선, 국가의 힘이라는 것이 에너지 값을 통해서 국가의 힘, 국력을 분석하겠다. 에너지 국제정치학의 핵심은 국가의 힘은 결국 에너지에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나마 기름이 없는 한국이 원자력을 확보한 것은 굉장한 사건이었고 앞으로도 통일 에너지도 원자력이다. 이런 도발적인 책입니다. 국가의 힘, 국가의 힘이 거의 에너지로 환산이 될 정도로 아주 계량화, 수량화도 가능할 정도로 분명한 프레임 속에 있을 때와 다르게 지금은 마치 국가가 해체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한국을 살지만 내일 다른 나라로 이민 갈 수도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민이지 않습니까? 정체성이 그만큼 약화됐다는 거죠. 그런 경우에 20세기 후반에 한스 모겐소가 말했던 국가가 아닌 21세기 우리가 지금 말할 수 있는 21세기에 상당히 각광을 받았던 두 학자, 미국의 조셉 나이나 존 미어샤이머는 상당히 의미 있는 레퍼런스를 주는데요. 특히 조셉 나이가 주장하는 그 내용의 핵심은 소프트 파워입니다. 연성 권력이라고 아주 하드하게 딱딱하게 번역하는 경우가 있지만 소프트 파워는 말 그대로 번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MZ세대에게 아주 익숙한 것은 파워는 막 이 화력이 아니고요. 가솔린 같은 그런 냄새나는 그런 게 아니고요. 핵 이런 것이 아니고 소프트 파워입니다. 아름다운 디자인과 아름다운 음악 이런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 얘기는 집단, 단체 이런 것보다 개인 각각의 감성의 영역에서 새롭게 힘의 정의가 시작됐다. 힘의 정의가 이제 달라졌다. 아무리 국가가 나에게 희생을 강요해도 내가 아름답다.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은 다른 데 있을 수 있거든요. 존 미어샤이머에 대해서는 공격적 현실주의 이런 말을 써요. 한스 모겐소 같은 사람도 사실 그 밸런스 오브 파워, 체력 균형을 그 말했던 그 헨리 키신저 이런 사람은 다 현실주의라고 보는데 공격적이까지 하다라는 것은 이 세상에는 아무리 명분이나 이념이나 이런 것이 득세를 하려고 해도 더 강력한 이유들이 이제 몰려온다는 거죠. 통제가 불가능한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이라는 겁니다. 심지어 군대조차도 이번에 아프간에서 철군을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군사작전을 안 할 것 같습니까? TMC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학교도 20세기 후반의 학교라는 것은 대부분 다 공교육이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개근 거지란 말까지 생겼답니다. 왜 너는 그렇게 학교 열심히 오니? 너네 집 가난하니?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공교육의 현장이 바뀌었죠. 지금은 다시 홈스쿨링의 시대, 그리고 작은 공동체, 서원의 시대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용병에 대해서도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국민군대, 국민상비군 이런 개념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는 거죠. 중세만 해도 용병이 훨씬 더 군사 개념에 더 익숙한 개념이다. 용병으로 유명한 나라 스위스 아닙니까? 스위스는 냉전 시대에도 중립을 선언했어요. 중립을 선언할 힘이 있었던 거죠. 중립을 선언하려면 군사력이 있어야죠. 스위스는 용병의 나라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우리는 20세기 국민국가, 민족국가에서 태어났고 살았던 대한민국 국민인데요. 21세기 2023년이 됐더니 그 대한민국 국민이 많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20세기 후반의 국제정치학자들은 그 국가가 중요하고 그 국가에서 특히 지도자가 중요하다.
여러분 지금 지도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박원순 시장이 돌아가셨을 때 서울시가 시장이 없음으로 인해서 바뀐 게 없어요. 여러분 대통령이 없다고 해서 삶에 많은 변화가 있을까요? 북한의 경우는 김일성의 죽음이라는 것이 많은 의미가 있었거든요. 지도자를 통해서 국가를 생각했던 시대가 지금 변했죠. 다시 말하면 미국이 베트남 전쟁을 지원했던 1960년대 70년대와 2023년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미국의 태도, 한국의 태도는 좀 바뀌었어요. 그 바뀐 내용의 핵심은 혼돈입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베트남 참전을 할 때 아무리 뭐 용병이니 욕을 먹다 해도 우리 입장에서는 북한을 상대로 한미동맹이라는 틀 속에서 안보를 유지하고 있는 이상은 미국과 정확하게 한 배를 탔어야 됐죠.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를 위한 항진이라는 말을 하지만 그것이 베트남 전쟁에 박정희 대통령이 했던 그 방식의 자유를 위한 항진과 같은 것일까요? 자유를 위한 새로운 여정. 영어는 좀 더 도전적이지 않습니까? 자유의 길을 개척한다. 국가가 바뀌었다. 하지만 국가가 소멸된 것이 아니다. 국가가 바뀌었다는 것은 국가만 중요했던 시대에서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머리가 다 커졌다. 개인의 의지와 욕망과 실존이 커졌다. 저는 우리가 베트남과 미국과 한국 이런 단위로 생각했던 시대에서 이제는 우크라이나 국민, 러시아 국민, 한국 국민, 미국 국민 이런 용어 틀로 사태를 보는 게 더 낫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국익의 관점에서 러시아가 여전히 중요하고 우크라이나 미국 여전히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무엇을 바라나, 러시아 국민들은 무엇을 바라나, 한국 국민들은 무엇을 바라나 이런 관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드스탁 당시에 비틀즈가 미국에 와서 했던 상당히 의미 있는 일 중에 하나가 우리가 공연을 할 때 흑인과 백인의 좌석이 나누어져 있다면 절대로 할 수 없다고 고집을 피워서 그걸 이뤄냈어요. 저희가 어떤 목표를 향해 나갈 때 굉장히 비용이 많고 공예가 많고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어떤 목표에 집중하고 있는 그 목표도 여전히 중요하거든요. 미국 인구의 남자 인구의 10%를 희생하는 피비린내 나는 남북전쟁은 결국은 무엇을 향해 있었던가.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를 향한 파이오니아를 자처하고 있는데 그 자유를 향한 파이오니아라는 것은 사실은 스테이터스 코어를 더 이상 안 유지하겠다. 국제정치는 한스 모겐소나 아니면 키신저는 현상 타파, 브레이킹이라는 단어를 좋아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연설문에서 브레이킹이라는 것이 타파라는 것이 다소 좀 도발적이기 때문에 완곡어법을 써서 현상 변경, 체인징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것도 여전히 현상 유지가 아니란 뜻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이 아니다. 우리는 자유를 향한 여정을 간다라는 것은 현상을 타파하겠다는 뜻입니다. 말만 바꿨을 뿐이에요. 그러면 자유를 향한 트레일, 여정을, 길을 개척을 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진짜 현상 타파를 시작을 했다면 그 모습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은 안 된다라고 하지만 그 말은 우리는 현상을 아주 꼭 붙들어맬 것이다, 유지할 것이다 이 뜻 아니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상을 변경하고 타파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뜻은 무엇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리는 현상 타파의 모습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역사적으로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이 아닐 때가 있었죠. 독일 통일이죠. 헝가리가 문을 열고 체코가 문을 열고 루마니아가 문을 열었던 소비에트 해체 과정이죠.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이 아닌 자유의 개척. 그것은 자유롭고 평화로운 남북 통일이죠. 박근혜 대통령이 2016년 10월 1일 국군의 날에 북한에 살고 계시는 동포 여러분 오세요. 따뜻하게 맞아주겠습니다. 실은 이게 현상 변경입니다. 힘에 의지하지 않는 현상 변경. 그 대통령이 범좌익들에 의해서 좌익들에게 넘어간 2중대, 3중대에 의해서 무고하게 제거가 됐어요. 윤석열 대통령을 응원하고 싶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제 눈에는 신비의 사람이에요. 레이디 가가 대신에 돈 맥글린을 소환한 바이든의 백악관에서 엉뚱한 인물. 전혀 의지적으로 하지 않았을 거예요. 돈 맥글린이 우드스탁에서 느낀 비감을 담은 노래라는 것.
몰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바이든 대통령의 국빈 초대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요구가 가장 직접적인 메시지일 텐데, 많은 분들이 그래도 베트남 전쟁 때랑 다르다, 아무리 동맹이지만 우리가 우크라이나 무조건 지지했다가는 큰일 난다, 그래도 전쟁을 일으킨 쪽은 러시아, 지금 러시아 사람들도 많이 죽고 있거든요. 용병을 쓰고도 있지만 국가 상비군도 많이 죽고 있어요. 저는 동일하게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러시아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나가는 것. 1세기 전에 독일에서 또 그 후에 소련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죽음이 있었고 너무나 큰 비극이 있었지만,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세계의 각각의 사람들은 어쩌면 국가보다 더 중요한 존재들이 됐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나, 우리가 이제는 예전보다 조금 더 복잡한 시대를 살고 있다. 국가란 무엇인가? 지금 이 시대의 메시지는 국가라는 것은 그렇게 절대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 각자가 인정해야 된다. 초계와 같이 목숨을 던질 작정이십니까? 그래야 되면 그래야 되겠지만, 저는 이 시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회복한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쟁을 일으킨 쪽이 전쟁을 책임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국제법적으로 accountable 합니다. 러시아의 책임이 있죠. 전쟁을 먼저 도발한 이상은 러시아 편 들면 안 됩니다. 그건 확실하죠.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바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른 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미국도 군인을 보내기 싫어하는 곳에 우리가 너무 앞서가면 안 되겠죠. 지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쟁을 멈추게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가 기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전쟁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사람들은 그것이 러시아에 의한 피해든 우크라이나에 의한 피해든 우리가 공감을 가져야 된다. 만약 둘 중에 하나 선택이 요구된다면 여전히 우리는 동맹을 선택을 해야 된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 관점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를 합니다.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리고 현상 변경을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면, 미국조차도 우크라이나가 결국은 나토와 EU와 함께 가겠다고 결정한 것이 현상 유지가 아니라는 것을 안다면 온 세상이 스테이터스 코, 이제는 포기해야 된다. 이제는 어떻게 변경해야 될까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자유를 향한 진전에서 힘에 의지하지 않는 현상 변경이란 자유 통일입니다. 자유 통일을 할 때 자유의 적들을 제거를 해야죠. 그러면 피가 묻네요. 그것이 힘에 의한 현상 변경입니까? 말장난은 다 멈춰야죠.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현상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현상은 변경될 수밖에 없다. 그 현상 변경의 방향은 자유의 확장이다. 그 결과로 어쩌면 희생이 좀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대비를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가는 조금씩 개인에게 자리를 더 내줘야 된다. 개인의 실존을 더 돌봐야 된다. 윤석열 대통령 잘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위선에는 빠지지 마시고요. 좌익들의 거짓말에 그만 속으시고요. 5.18 배후에 있는 그 어마어마한 어두운 그림자, 범죄적인 그림자는 이제 가감하게 다 치우시고요. 국민의힘의 또아리를 틀고 있는 가짜들, 멍청이들 제거하셔야죠.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이 아니라는 말에 너무 방점을 둬서 바보가 되는 것, 그건 제가 반대합니다. 부정선거 수사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앞으로 1년 동안 엄청난 도전을 직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 4월에 또 한번 친공산주의, 친북한, 친중국 더불어민주당의 국회를 맡기면 대통령의 날개가 다 꺾어지죠. 대통령이 지금도 고생하시지만 더 잘하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응원하고 기도합니다.